오케이, 뒤에 21할 차례네요. 21. 먼저 문장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업 묻고 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 am a cook. I'm a cook. I'm a cook.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직업 묻는 표현.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doctor. 하면 틀릴 것 같은데요? I'm a doctor. 뭐라고요? I'm a doctor. I'm a doctor. 오케이, 좀 이따가 저기 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물어볼게요. 대답해 주세요. 오케이, 넌 뭐 하니?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singer. I'm a singer.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do의 뜻은? 그렇죠, 나는 무엇을 하니?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뭐 묻기 표현이다. 그렇죠, 지금 묻기 표현이다. 지금 뭐 지금 잠자고 있는지 밥 먹고 있는지 이게 궁금할 때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What are you, 그렇지, doing? 학교에서도 배웠죠.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물을 때는 What are you doing?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이게 궁금할 때는 What do you do?라고 하는데 왜 What do you do?가 직업 묻는 표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What의 뜻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 뭐 두고 왔어? 어. Do의 뜻은 하다. 하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 속에는 하다시 속에는 그렇죠. 이 두 뒤에 두가 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헤이. 그래서 you do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너는 뭔가를 한다. You do 태권도 한 뭐예요? 그렇죠. 너 태권도 하나 이런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한다가 아니고 너는 하니? 라고 묻는 말이죠. 그래서 you do 속에 숨어있던 뭐를 꺼내서 do를 꺼내서 어디로 갖다 놓으면 you 앞으로 무조건 앞이 아니고 됐습니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앞으로 제일 잘못 생각하면 여기다가 가야 된다. do what you do 아니잖아. you 앞으로 보내주면 뭐가 만들어지고 do you do가 만들어지고 do you do의 뜻은 뭐다? 그 what 그 앞에 what이 있으니까 무엇을 너는 하니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do you do가 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요리하는 사람이고 요리사니까 뭐라 그래요? I'm a cook 그러죠. 자, I'm a cook의 뜻은 그렇죠. 나는 요리사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나는 요리사다라는 뜻이냐? 일단 I'm은 뭐의 줄임말이야? I am의 줄임말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험 칠 때 이거 안 쓰면 틀린 거야. 오케이, I am a cook이 된 거고. 그러면 I는 나는 이란 뜻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얘를 보고 뭐라 그래? am, is, are 보고 뭐라 그래? 오, 딱 밥 맞을 뻔했어. 비동사 am, is, are 같이 쓰는 것만 다른 am, is, are 비동사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오케이, 자 뜻은 이다, 있다. 근데 여기 뒤에 요리사 있다야, 요리사 이다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뜻이란 말이야.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쿡은 두 가지 시로 쓰이는데 일단 무슨 뜻도 있고 라는 뜻도 있고 요리하다 라는 뜻도 있고 이런데 요리사란 뜻일 때 무슨 시야? 이름시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시죠. 했죠? 그러니까 무엇이니 그랬더니 요리사이다.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름씨죠.
근데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름씩 셀수 있는데 하나면 뭘 쓴다? 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안 쓰면 안 돼. 이름씨인데 처음 얘기하는 거고 한 개면 어를 써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나는 의사예요 할때 I'm doctor 했는데 I'm doctor가 아니고 뭐라 그래? 닥터의 뜻이 뭐야? 무슨 씨고? 셀수 있어 없어? 몇 명이야? 내가 의사면 내가 여러 명이 아니잖아. 의사도 한 명이라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싱은 무슨 뜻이야? 싱 노래 아니고요. 노래 하다죠. 노래? 노래는 여기 있습니다. 노래는 송이죠. 됐습니까? 그럼 싱어송 하면 뭐야? 싱어 송. 송을 싱한다 이 말이죠. 여기 어가 왜 있을까? 송이 무슨 뜻이고 노래란 뜻이고 무슨 신데? 몇 곡이라서 이라서 됐습니까? 노래 한곡 부르다 이 뜻이야.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싱이 노래하던데 하다시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ER이나 OR이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가르치다가 뭐예요? 가르치다. teach.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teacher가 된단 말이죠. 운전하다 drive. 그럼 운전하는 사람 dri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cook은 조심해야 돼. cook은 얘가 요리사라는 뜻도 있고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 사람이 됐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이 됐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기구가 되는 거야. What do you do? 이랬는데 I'm a cooker. 너 지금 뭐냐 그랬더니 나는 요리 기구인데 나 밥솥인데 I'm a cooker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 웃지? 웃지?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 이거 중학교 배치고사나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시험 문제 이거 나왔는데 이거 다음 중 이상한 거 모르세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상한 걸 고르세요. A가 What do you do? 그래서 1번 I'm a singer, 2번 I'm a teacher, 3번 I'm a cooker. 그런데 이게 I'm a cooker가 이상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I'm a cooker가 아니고 I'm a cook 이래가지고 직업 물었는데 요리기구라고 하면 안 되겠죠? What is this? 밥솥을 가리키면서 What is this? 했을 때는 It is a cooker. I'm, 얘가 I'm이야? 그것은 밥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